잠깐 나간 지금이 기회야. 됐다. 뭐야, 목소리 변조도 안 하네. 이거 초보들이구만. 통화도 이렇게 길게 하는 것 보니 이미 위치 추적됐겠는데. 괜히 자극하지 말고 입 다물고 조용히 있자. 금방 풀려나겠다. 크크. 제 딸이 지금 한시가 위독한 상태인데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어서 그만. 저는 잡혀가도 딸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어떡해. 너무 불쌍해. 사정은 알겠지만 이런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쁘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구나 살면서 실수하잖아요. 이러지 마시고 자수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이라면 되돌릴 수 있어요. 제가 최대한 선처받으실 수 있도록 얘기해 볼게요. 분명 유튜브에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힘주면 풀린다고 했는데. 오, 됐다. 저기, 안녕하세요. 잘 안 들리긴 하는데 부산 쪽에서 배 탈 생각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들어올 때 차가 몇 대 있던 거 보니 여러 대에 나눠서 이동할 생각인가. 아, 주제넘은 말이지만 두 분은 서로 믿는 사이가 아니신가 봐요. 뭐야? 아니, 다른 분이 아까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요. 어디서 몰래 기다리다가 뒤에서 덮치라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뭐라고? 이 자식이 날 배신해? 날씨가 많이 더운데 고생하시네요. 하하. 나갔다 올 테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있어. 그럼요. 얌전히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야, 튀자. 야, 너무 쫄지 마.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돈만 받고 무사히 풀어준다니까. 저 진짜 돈 없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